시대는 바람부리는 눈은 비가 두는 시대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지초라 해. 말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성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지초라 해. 마음을 잡혀야 한참 지나면 잡히라도 있을 텐데 이건 지초라 해. 아니라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지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지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미안해 네, 다시 한번 좀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석 씨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꽃보다 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노래로 위로도 드리고 힘도 드리는데 오늘 대전에서 여러 꽃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지현 씨 연습하는 거 보셨죠? 예, 제가 좀 꼬셔드리려고 멘트를 준비했는데 누구부터 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나부터? 혜성 씨부터? 혜성 씨부터 한번 목소리인데 어디 계셔?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남자는 좀 힘듭니다. 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우리 한 선수하고 박 선수가 한번 선택해줘.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자, 1년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 해볼까요? 그래요? 네. 자, 자,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혜성 사랑. 이렇게 좋아. 얼마나 맞지? 우리 언니. 딱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쌍별이님 혹시 애인 있어요? 거기 계시죠? 있어요? 봤어요? 쌍이라고 있다고요? 집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 쌍별이님 애인이 없었다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길을 좀 묻고 싶었어요 쌍별이님한테. 길을요? 네. 길? 네. 선별이님 마음속으로 가는 길 내려가서 한번 알아들어도 될까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 뛰내려야 되는데 여기 뛰내려 보시는데 성함 안 불렀던 분 있어요? 어? 안 불렀었어? 안 불렀었어? 안 불렀었어? 어디? 안 불렀었어? 한 번도 안 불렀었어요? 불렀었어? 불렀었던 것 같은데? 안 불렀었죠? 어디 어디?
우리 용선 씨 한 번 안 불렀어? 자 여기 나와주시지. 아니 가까이 좀 불려요. 왜요? 용선 씨 되게 섹시하시네요. 아, 섹시? 아니 그 섹시 말고 성훈이 섹시. 거기 무슨 말이야? 섹시. 아 형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각시. 아니 하고 싶어. 여기요. 저는 센터에 좀 갔다 오신다고요. 자, 성훈 어때요 이제? 수연. 안 했던 분으로 할까요? 현주씨 예쁜 게 죄라면 현주씨는 사형입니다. 뭐라? 예쁜 게 죄라면 현주씨는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 엔돌픈 분들 중에 사형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 것만 쓰면 안 돼. 앞에 거 같이 써야 돼요. 어디 올 일인데 앞에 거 같이 오면 돼요. 앞에 거 같이 쓰기죠. 예, 어쨌든 꼭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출발!
자, 이제 여러분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저희가 뒤로 돌아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실 텐데 이 복종목들이 옆으로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해주세요.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저희가 뒤로 돌아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실 텐데 이 복종목들이 옆으로 대주세요.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 콘서트 신나게 이제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엄청 덥고 어떨 때는 엄청 춥고 또 저희가 항상 이제 열심히 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호입니다. 오늘 콘서트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요즘 갑자기 또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평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천사 나상입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특히나 오늘 공연 시작 전에 우리 혁진이의 사랑 그 취스팅 여러분들께서 그 성심당 빵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소금빵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빵 잘 안 먹는데 두 개 먹었습니다. 아유,
아 그리고 아까 그 지연이 팬인데 우리 꼬마 누구셨죠? 우리 애기? 어 지은? 지연이 삼촌이 그 오빠인가? 지연이 삼촌 지연이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니 대답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지연 지연 삼촌 불러봐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대전이 한자로 그 큰 밭이잖아요. 그 때의 밭조자인데 오늘은 큰 밭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에 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 테이프 좀 만들어주세요. 문에 찢어졌어요. 냄새 예, 오늘 하루는 안성훈이 아니라 안성신당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하반기 5년도 서울을 시작으로 마지막 대전에 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전국도 같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대전 우리 대전 시민분도 계시죠?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원군 말씀대로 성원군 말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저희가 마지막 대전을 마지막으로 앵콜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또 저희 탑세븐이 콘서트하는 마지막 공연이 대전이고 그리고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탑세븐 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혁진이까지 보고 싶으시면 서울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형제들의 마지막 공연이니까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활동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전입니다. 아, 진짜 이제 대전 끝나고 이제 서울 앵콜까지 하면 저희 탑세븐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그리고 또 혁진이 형까지 같이 하는 콘서트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랑 또 1년 동안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대전 콘서트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제가 대전은 왔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생활을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좀 고생도 좀 했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대전은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정말 가은이 아닌 만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애정이 깊은 곳인데 대전에서 이렇게 또 노래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도 그랬고 대전에 오면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군대에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와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혜입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 또 쉬셔야 되는데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탑세븐 그리고 혁진이 형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어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그리고 귀한 돈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공연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면 들키기 마련이고요. 겸손하면 끝내 알아주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가수보다 겸손한 사람이 먼저 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트로트의 교수, 추교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멋진 연주해주신 밴드분들과 우리 또 안전요원분들과 제작진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후 공연에는 마지막 또 대전에 왔으니까 하이터치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인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6시 공연에 또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대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여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더 가까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그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얼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간지럼을 많이 타니까 이렇게 약간 상체 쪽만 하체에 간지럼 많이 타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여러분들 의자 밑에다가 스티커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공연 때, 오후 공연 때 하이터치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곡 신나게 들려드리고 앵콜까지 있으니까 앵콜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차들랑 살아나는 거